그러니까 누나는 사실 아니 옷만 잘 만들지 뭘 할 줄 알아요. 아 근데 말도 잘하잖아. 아니 뭘 잘해 누나. 아, 말도 너무 아니 24년 되면 뭐냐고. 24년 된 누나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우리 아들 이름 뭐예요? 우리 아들 몇 학년이에요? 아, 질문해봐요. 질문을 계속 뭐 이 맛이야 야 이놈 새끼야 맞냐고. 질문 하나도 한 게 없네 지금까지. 야 정말 진짜 야 진짜 야만 하지 말고 야 이 사람아. 난 정말 무리한 다이어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맞는 되는 얘기고 나도 죽을 뻔했어요. 그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뭐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심장이 안 뛰고 막 이게 찔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거야? 누나! 우와! 우와! 어때요? 연구야! 어때요? 너무 이쁘다! 야. 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천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요? 이게 옛날 부다이 장수 왕소방 소재인데, 이게 칠색단이라고 하는 소재야.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가수가 입는 의상 중에 제일 돋보이고, 제일 특이합니다. 어려 보이잖니? 어려 보이고, 그리고 옷이. 오 진짜 저 어때? 품격을 높여주는 것 같아. 아, 너무 이쁘다. 우리 예진이 누나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서 멋지게 노래하라고 옷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노래 선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헤 이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멍청한 인생. 헤이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조영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누나 같은 분입니다. 오랜 시간 만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영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옷을 통해서 또 확인하네요. 너무 마음에 들고 최고예요. 하나 둘 셋 넷 야 예진 누님 이 옷이 너무 예뻐요. 다음에도 해주고 계속 해줄 수 있나요? 이야 예진 누나 최고! 야, 야, 김예진 누나를 위해서 제가 노래를 딱 불렀는데 정말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게 틀리니? 근데 의상 딱 이걸 입고 보니까 너무 좋다. 노래하는데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앉아서 우리 얘기나 좀 하자. 이거 좀 몇 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영구야 우리 너랑 나랑 무슨 우리 언제 만났니? 아 벌써 한 근데 20년 넘은 것 같은데? 20년이 뭐 누나랑 나랑 최소 뭐든 2000년대에 만났으니까 24년 됐지. 야 24년 벌써? 아, 그러니까 근데 24년 동안 누나랑 이 만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누나는 사람을 감동을 주니까. 어머 그러니? 네 사실 우리 어머니 때도 뭐 정말 칠순 때도 의상을 다 해주셨지만은 어머 그랬어? 네, 저 결혼식 때도 우리 아내, 그리고 또 우리 엄마 다 해주셨지. 또 돌잔치 때 우리 정우 해줬지. 그러니까 누나가 저한테는 잊지 못할 너무나 중요한 선물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누나는 그때 해주고 나면 기억이 없어. 아무나 다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누나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아무나 다 해주지 않아. 우리 누나는 진짜 옷 안 해주는데. 그리고 봐라 오늘은 내가 네가 한복이란 분위기를 싫어하는 걸 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네가 또 트로트 가수 그걸 했기 때문에 누나가 이거를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누나 사실 한복 아 누나 이런 의상 만들어서 앞으로 좀 하세요, 왜 안 해요? 아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아니, 이제는 내가 일을 재밌게 하려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친절한 예진아 씨도 그간에 내가 살아왔던 거를 다시 한번 다 소환을 해서 그간의 일들을 좀 다 풀어헤쳐보고 건강 토크를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막 뭐 건강 테스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나게 하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우리 영구는 운동 안 해? 저는 많이 해줘. 아침에 딱 일어나면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그리고 강아지 산책 1시간 하고 그리고 골프를 잡아서 연습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운동해가지고 식스팩? 식스팩도 막 이랬잖아. 근데 사실 누나 식스팩이라는 게 사람의 건강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 창훈이가 또 얘기도. 조용구가 그걸 딱 한 거야. 조용구 43살이었어. 누나, 살을 빼려면 아무리 운동해도 살 안 빠져요. 안 먹어야지. 무조건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닭가슴살을 먹었어요. 닭가슴살을 한 3일 정도 먹잖아요? 그럼 닭똥 냄새가 나죠. 나 그 이해. 3주 정도 하다 보니까 배에 윤곽이 살짝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어? 나도 식스팩이 되네? 이 배가 들어가고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안 먹고 계속 새벽 2시에 행사가 끝나고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24시간 헬스클럽 하는 데 가서 또 운동해. 딱 10주 만에 식스팩을 만들고 몸짱. 10주? 10주 시합이었거든. 근데 연예인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는데 우리 가족을 괌을 보내줬어. 가서 3박 4일 동안 호텔에 누워만 있었잖아. 걸어다니지 못했다니까. 어지러워서. 잡아줘, 누나. 야, 영구야. 멋있다, 야. 멋있지? 근데 얼굴은 마태기 같다, 야. 얼굴은 누나 봐. 흘러내린 천둥. 완전히 같다, 야. 그리고 이제 관뚜껑 들어가기 전에 얼굴. 살을 빼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섭외가 왔니? 야, 막, 뭐. 뭐. 무리한 다이어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남긴 피해 사례. 다이어트하면 뭐 조영구처럼 된다 뭐 이런 걸 보면 맨날 섭외가 오는 거야. 그래서 조영구, 주영은, 정준아 다이어트 실패 3인방. 아. 난 정말 무리한 다이어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맞는 되는 얘기고 나도 죽을 뻔했어요. 나도 식스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연대회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잇몸을 익히기 무조건 200개, 팔굽혀펴기 100개 매일 해야 되는 그 강박감? 강박감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냥 100개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힘들다고 해서 좀 머리가 아파서 잠깐 누웠어. 내 매니저가 형님 촬영 가야 됩니다 깨우는데 내가 안 일어나더래. 형님 일어나야 됩니다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나를 들쳐오고 병원을 한 거야. 아. 근데 가면서 물만 먹었으니까 물을 막 토해드래. 동네 병원에서 막 나를 막 해더니 어?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비상사태가. 조용구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심장이 안 뛰고 막 이게 찔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한 5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 깼어. 내가 이 먹은 걸 토하지 않았으면 죽었다 이러고 두 번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는 정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유 세상에. 무리한 다이어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아까 네가 노래해준 건 이번에 신곡이니? 아니 벌써 3년 됐어. 벌써? 그래. 그러니까 누나도 봐.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내가 야 이 사람을 얼마나 부르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영구가 나오면 보통 영구가 뭔 노래를 불러나 언제 불렀나. 네, 내가 있잖니. 아무 생각도 없이 너 신곡 나왔냐 이런 무책임한 질문을 하다니. 그러니까 누나는 사실. 아니 옷만 잘 만들지 뭘 할 줄 알아요. 아 이제 말도 잘하잖아. 아, 뭘 잘해. 누나 말도 너무 잘하잖아. 나 이상하는 게 멋있어. 멋있어. 너 노래 며칠까지 했어요. 너 5집 했다 그랬잖아. 5집 냈잖아.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 누나처럼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안 만나요. 야 관심이 없으면 내가 너를 불렀겠니? 근데 이제 뭘 하는지 아세요? 저 부르더니 영구야. 영구야. 네가 이제 섭외 좀 해줘야 되겠대. 아이고 진짜 어쩐지 내 이 옷 해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내가. 아이고. 너 할 거잖아. 근데 김구라 저기 그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가지고 섭외 부탁하고요. 그러니까 저를 써먹을 때는 다 이거 왜 불렀나 했더니 결국 이거야. 야, 너무 이쁘다. 너 이놈 새끼야. 내가 그 MC가 너 이놈 새끼면 뭐야 새끼야. 내가 나이가 56인데 내가 56이에요. 야 이놈 새끼야 뭐 내가 이거는... 야 이놈아 내가 너랑 나랑 같이 누나 동생이기 때문에 누나 동생인데 그 방송에서 56 먹은 놈한테 야 이놈 새끼가 있어요. 아유 나 진짜 이거 아니 우리 조영구가 사실은 누가 봐도 개그맨이라고 하지 누가 리포터라고 하겠어. 내 리포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가 뭘로 들어갔어요? 너 가수. 내가 SBS 전문 MC 공채 1기 2860대 1의 경쟁률을 듣고 들어갔어요. 야 너 지금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잖아. 전국 노래자랑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SBS를 통해서 방송에 데뷔한 거예요. 무슨 개그맨이에요. 내가 가수예요. 전문 MC를 하다가 가수란 거지. 들으셨죠? 봐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누나가 그쵸?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아니 24년 되면 뭐냐고. 24년 된 누나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우리 아들 이름 뭐예요? 조영구가 이 맛이야. 뭔 이 맛이야.
이 맛이지. 아, 질문 해봐요. 질문을 계속 뭐 이 맛이야, 야 이놈 새끼야. 질문 하나도 한 게 없네 지금까지. 야 정말 진짜 야 야만 하지 말고 야 이 사람아. 아우 정말 조용구 내가 진짜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조용구는 스타병 있는 것 같아. 왜? 항상 이렇게 별들하고 같이 다니잖아. 응? 그거 아니니? 참 아주 프로그램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 같네. 내가 그 스타병이 아니라 우리 20년 했잖아요 제가 한밤을. 그러면서 대한민국 탑스타들만 만나고 다녔고 스타병보다는 나는 스타를 어떻게 하면 잘 띄워주고 빛을 내게 해줄까. 근데 보통 일반적인 리포터들은 막 대본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래 넌 그런 걸 안 하더라. 질문을 하고 나서 대본을 보고 가장 좋은 그 저 인터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고 장단을 맞춰주고 아 그랬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를 잘해서 이 사람이 막 얘기를 잘하게끔 우리가 취임새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했던 것 같아. 그래. 야 그러면 그때 20년 동안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는 있어? 많지. 일단 뭐 한밤의 TV 연예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부장님한테 와서 부장님 한밤의 TV 연예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담당 PD가 야 조용구 너는 목소리가 한밤하고 안 맞는다. 다음 주 또 찾아가서 부장님 정말 한밤 하고 싶습니다. 영구야, 넌 얼굴이 안 돼. 여기가 가. 다음 주 또 찾아가서 부장님, 진짜 한밤에 TV 한 번만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너 오지 마. 너 장난하는 거 지금 나랑? 이 새끼 이거 진짜. 또 찾아갔어 다음 주에. 근데 작가가 아, 끈질기네. 이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본 척도 안 하고 말한 척도 안 하는데 1년을 내가 찾았어. 1년을. 아. 1년을. 그랬더니 1년 만에 그 PD님이 야. 영구 인터뷰 한번 내보내줘봐. 그래서 강수지, 도원경 씨를 첫 인터뷰한 거예요. 아. 근데 그 당시 강수지 씨가 성격이 막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막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려운 인터뷰 상대자지. 너무나 어려운 분을 만났고 나는 1년 동안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프로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강수지 씨한테 가서 매달렸지. 저 좀 도와주세요. 1년 동안 매달려서 나온 인터뷰인데 저 좀 잘해서 고정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질문 이렇게 할 테니까 좀 해주시고 춤도 좀 춰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부탁한 걸 다 들어준 거야. 강수지 씨가. 도원경 씨는 막 자기가 헤드뱅잉에도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들이 강수지 도원경 씨. 아. 그 시작으로 이제 내가 인정을 받고 20년 동안 하게 된 거죠. 이야 정말 끈질긴. 끈질기다는 것보다 김병찬 아나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방송을 배웠잖아요. 정말? 내가 대학교에서 사회를 막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이 야 영구 김병찬 아나운서 찾아가 봐. 찾아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매일 밤 전화를 하는 거야. 김병찬 씨한테? 스포츠 중계석 생방송하는 거 아니까 오피스텔 혼자 사는 거 알았었거든. 그럼 그 전화하게 되고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사랑하는 홈의 조용구입니다. 선배님 정말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고 딱 끊고 그날 또 전화를 해. 선배님 오늘 얼굴 보니까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럴 때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 다음날 선배님 미소는 못 날리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대는 나의 매일매일 노래를 불러준 거야. 그럼 김병찬 아나운서 집에 와서 엔서링 머신을 딱 켤 거 아니야.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놈이 매일 인사를 하니까 환장하는 거지. 근데 23일 됐나? 갑자기 안녕하세요 김병찬입니다. 음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삐 소리가 나더니 내가 선배님 아 형님 막 이렇게 친해진 거야. 나 혼자 친해진 거지. 갑자기 누가 전화기 들더니 야 이 새끼도 누군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뇌가 정지가 되고 입이 얼어버렸어. 누나 전화를 끊어버렸어. 어머 어머.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전화 한 통도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김병찬 아나운서를 만나고 싶어서 학생회장을 나갔지. 그 초청 강연회를 해서 불러서 그때 그 인연으로 병찬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방송에서 방송을 보고 배우면서 KBS, MBC, SBS 아나운서, 개그맨 시험, 성우 탤런트 14번 시험 보고 15번 만에 SBS 전문 MC 공채 1위를 들어보고. 누나가 아니야. 그 끝까지 지금 생각하면 누나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따라가더라는 이야기지.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저 누나를 24년을 만나면서 저의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봤죠. 매일 처음이네. 재미난 이야기만 하고 그냥 연구하면 아유 까부리 연구 그냥, 그냥 뭐 늘 재미난 연구를 생각했는데 이 속 깊은 이야기를 누나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아, 세상에.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때 조용필 씨의 그 모창을 해가지고 내가 SBS 이미테이션 경연대회 나가서 1등을 했지. 누나가 나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 조용필 노래 제목만 되면 난 노래를 다 부를 줄 알아. 나는 그 조용필의 노래 고추잠자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킬리만자라 킬리만자라.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펴보고 싶다. 산장 눈빛 올라가 얼어서 굶어주는 눈덮이 킬리만자라 그 펴보고 싶다. 바람처럼 그대가 돌았으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되는데 그게 우리의 첫째.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어머. 이른 아침에 그 첫째.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정녕 그대는 내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 상처는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슬픈 배아뜨리자 그대 고운 눈을 어리는 슬픈 눈을 바라보는 그대여. 야, 웬만한 가수들 이렇게 못해. 이거 조용필 노래를 그만큼 많이 불러서 조용필 팬들도 조용구멍 난리가 나요. 좋아했었어요. 야, 나 지금 있잖아. 여지껏 노래를 듣다가 머리 아픈 건 처음이야. 요즘은 아픈 데 없어? 허리 쪽이 좀 너무 안 좋아.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돌리고 이러는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하고 몸이 많이 유연성이 떨어졌고 여기 등 이쪽이 여기 돌릴 때 회전할 때. 예, 회전할 때. 오른쪽 회전할 땐 좀 아프실까요?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가 왼쪽으로 회전할 때. 처음에는 막 아파서 몸이 굳어있다고 할까요?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했는데 어떤 계속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좀 아픈 부위 쪽을 이렇게 해서 해주시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몸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거에서 체중이 어디에 실려 있고 코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체크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30초 동안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친절한 예진아 씨. 어떻게 좀 결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결과를 지켜보니까 전반적으로 체중이 뒤로 많이 쏠려 계시고 오른쪽에 상체랑 하체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동작이 좀 관찰이 되었어요. 결론은 왼쪽은 좀 강화를 시키고 오른쪽은 스트레칭 이완을 좀 시켜주면 좀 아까 제가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동작을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치발을 들면서 천천히 원위치 더 스트레칭 효과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은 조금 이완을 시켜놓고 왼쪽은 강화시키는 동작인데 오른쪽 어깨를 귀랑 어깨 가까워지게 붙이면서 살짝 기울여주시고 이번에는 어깨를 쭉 멀어지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시고 오른쪽 어깨 귀 가까이 왼쪽 기울고 멀리 오른쪽 기울고. 야, 이게 저한테 맞춤형 운동이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뭔가 몸이 축 펴지는 느낌이 생겨서. 키도 좀 더. 그래요? 연구한테 가장 좋은 말씀 해주시네. 저기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키 커진대요. 세 번째 동작은 그 이렇게 버티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손으로 왼쪽 무릎은 위로, 양팔은 아래로 꾹 눌러주는. 셀프 힙상.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 역시 운동을 해서 잘하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복부에 힘이 들어오고, 내 상체, 하체 힘이. 이렇게 하고 누르니까 배에 힘이 가는데? 그럼 이제 운동 해보시고,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아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 기업에서. 감사합니다. 예. 돈으로 주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건강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야, 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야. 네. 야. 네. 야. 이 사람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절한 예진아 씨. 아, 조영구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던 노래 전국 노래자랑 불러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예진아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헤이! 음향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노래해드리겠습니다. 헤이!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녕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